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네, 학꽁치 낚시를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도요, 흐렸고, 학꽁치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낚시를 더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학꽁치 낚시는 다음 기회에 또, 예, 낚시를 오시면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학꽁치 낚시를 학꽁치가 아니라 전어 낚시를 하시는 걸 예, 계속 한 편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낚시를 마무리하시면 오늘 조항을 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 1타 2피도 예, 두 번 하셨고 예, 지금 예, 다른 분들은 예, 별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는데 자, 낚시가 끝나면 이제 결과물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낚시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하신다고 하니까 영상 끊지 않고요. 에, 집어하는 네, 하시는 모습과 에, 낚싯바를 투척 에, 캐스팅 하시는 모습 에, 그리고 히팅하는 모습을 모두 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낚시하기 이전에 집어를 시켜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고기들이 다른 분들은 전혀 없다고 그래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없는 고기들을 그래도 한두 마리 있으면 그거라도 모아 놓아야 되니까요. 모아서 어쨌든 모아 가지고 예, 지금 예 그래도 꽤 많이 잡으셨어요. 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백신을 맞으러 가신다고 잠깐의 시간이 나서 한 2시간 동안 낚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전혀 예, 다른 분들은 전혀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전어 채비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예, 전어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히트! 빠졌습니다. 자, 카드채비 5호, 5호 바늘을 예,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찌를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2.5배로 확대했습니다. 근데 찌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확대하니까. 힛! 아, 예, 빠진 것 같습니다. 가신다고요, 채비요? 예, 채비를 바꾸신답니다. 그러면 예, 영상을 안 끊으려고 그랬는데 끊어야 되겠네요. 자, 다시 채비를 바꾸셨는데요. 자, 채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비를 하셨는지. 자, 낚시 바늘이 5호입니다. 자, 원줄이 4호. 에, 목줄이 2호라고 하셨습니다. 전어, 참숭어, 예. 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바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채비를 바꾸시고 캐스팅 들어가. 어우 뭐 튄 거야. 자, 채비를 바꾸자마자 바로 전어가, 아 고도 황어인가요? 고등어 새끼인데 많이 컸습니다. 와 많이 컸네요. 이거는 진짜 우등생이네요. 우등생. 새끼 중에 우등생입니다. 자, 망생 되었고요. 아, 이제 사이즈가 커서, 예, 진짜, 예, 팽팽합니다. 예, 손맛이 느껴질 정도의 크기로 자랐습니다. 자, 밑밥 투척이요. 캐스팅 하셨습니다. 아, 벌써, 예, 그 옆에서 바늘 떨어진 곳에서, 예, 고기가 튀었습니다. 윗! 빠졌나요? 아, 치어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치어도 많이 자라가지고 아주, 예, 입질도 아주, 예, 셉니다. 왕성합니다. 아주. 예, 또 힛! 아, 이번엔 뭐, 아, 이번도 치어네요. 아, 꼬리에 걸렸네. 뽀르쿠입니다, 뽀르쿠. 아, 예, 알아서 떨어졌네요. 자, 이 고등어 치어들이 빨리 자라서 내항으로, 예, 붓길,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내항에서 만날 녀석들입니다. 치어가요? 어. 자, 치어를 잘 피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어제 주소 들은 거는요, 맞습니다. 낚시 코치는 구단입니다. 실전은 제로고요. 자, 배가 지나가서, 예, 여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약발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약발을 쳐야 됩니다. 바로 캐스팅 하면 치어들이 물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한 3초 정도 지난 후에, 예, 캐스팅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목줄을 갈고 잠깐, 예, 다른 일을 보시면 이렇게 또 집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는 길에 쭉, 예, 끌고 나가야 되는데, 채비를 바꾸거나 이러면 또 밑밥을 또 뿌려주고, 예, 집어를 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뭐가 왔을까요? 예, 모습은 내 고등어 같습니다. 아, 전어가, 예, 전어가 옆으로 쬐네요. 자, 전어가 왔습니다. 이제, 아, 작은 사이즈라서 방생입니다. 새꽃이용으로는 네, 최고일 것 같은데 아깝습니다. 자, 옆에 분들 드려도 될 것 같은데. 1.5배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완전 집어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타임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힛. 아, 예, 고등어 같습니다. 아, 힘 좋습니다. 아, 전어네요. 아, 전어가 옆구리 걸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멀리 발버둥을 치네요. 자, 또 전어가 나왔습니다. 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잡으셨는지.
얼마나 잡았나. 자, 아 벌써 예. 예, 욕심내지 않고 예, 홀로도 조그만 거 갖고 오셨습니다. 예, 드실 만큼만 잡으면 되니까 바다에는 고기가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조금만 귀찮아도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예, 쿨러 조그만 거 하나는 금방 채우십니다. 자,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조금만 움직이면 예, 쿨러를 금방 채우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